서울 명동에서 11년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방을 판매해온 김종훈 씨. 일주일 만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7달 동안 여행용 가방을 단 13개 팔았다고 했습니다. 대출도 거의 받을 만큼 받아왔고 뭐 현실이 좀 많이 힘드네요. 가방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임대료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김 씨는 지역 백신 접종센터에서 하는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상징하는 명동의 빈 가게들. 그에게 텅텅 빈 명동은 아직도 낯섭니다. 저희 어머니가 20살 때부터 명동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엄마가 맨날 그냥 같이 뭐 데리고 나오고 이래서 저한테는 어렸을 때가 뭐 명동이 거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요. 명동 하면 바글바글하고 막 이렇게 사람에 치이고 막 그런데 뭐 이런 광경은 평생 처음 보죠. 명동 거리의 빈 가게. 코로나 이후 1년 반 만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됐습니다. 명동 상권 일대의 공실률은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분들은 식당 설거지 같은 거, 택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대리운전도 하고 뭐. 서울 사당역 일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상주 인구가 많아 코로나19 속에서도 비교적 잘 버텨온 상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6시 반 넘어서 7시 되기 전인데 보통은 이 시간대는 이제 직장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끼리 이렇게 회식 모이는 그런 시간대거든요. 하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5분 일로 빠졌죠. 지금 열면은 다 손에 손. 코로나가 길어진다 하면 좀 어떠실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폐업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들,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절반 가까이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자영업자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소상공인 안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더 안 된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더 확산한 플랫폼을 통한 홍보, 배달 대행을 통한 판매 같은 새 기류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가 차이를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또 대면 소비 횟수가 줄면서 소비자 선택이 더 신중해졌고 그래서 맛이 보장된지 믿을 수 있는 상점으로 몰렸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 사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일본식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웅 씨.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출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내고 있는데 그 비결은 김 씨 가게를 나의 맛집으로 여기는 단골 손님입니다. 더 좋은 걸 해드릴 수 있을까? 예. 솔직히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손님들이 알아봐 주시면서 또 찾아와 주시고. 제약 조건이 많아지니까 자꾸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야 저기 가자 그러면 갔었는데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쪽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배달도 양극화의 또 다른 기준이 됐습니다.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 씨. 업종을 아예 배달 음식 프랜차이즈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배달 업체 하는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뭐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요즘 너무 바쁘거든요. 한때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불리던 치킨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달을 무기로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빠른 배달을 내세운 이커머스의 대표주자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양극화는 제일 기본 방식은 수출 혹은 IT 관련된 업종들 배달하고 IT 관련된데 근데 이거는 아마 구조적인 거라서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요. 저희가 자영업자 문제에 주목하는 건 자영업자들이 우리 고용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회복하지 못하면 내수 경제 회복 역시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7년째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태영 씨. 피트니스 센터는 겨울 6주 동안 집합금지 대상 업종으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지만 코로나 전에 비해 회원 수는 절반이 안 됩니다. 위험시설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을... 정 씨가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 거리 두기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샤워실 오픈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희는 타격이 커요. 골프시설 같은 경우는 샤워가 가능하고 수영장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게 왜 도대체 실내체육시설만 샤워를 못하는 게...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자영업자들은 한마디로 조금 더 세밀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끼리도 막 얘기하려면 뭐 다 하든가 뭐 회사 공장이라든가 뭐 다른 업종도 다 같이 하면 식당 다 두고 또 다른 데는 다 열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자영업자에 계신 분들이 팬데믹 과정에서 소외되고 일관성 같은 것들이 좀 납득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분노가 들죠. 그럼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담이라는 임대료 문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긴급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수익 감소폭에 따라 임대료 등의 최고 65%까지를, 일본은 매출이 심하게 감소한 경우 6개월치를 지원했습니다. 영국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임대료 직접 지원책인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들 기대에 못 미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00 정도 해를 주신 거를 너무 감사하고요. 한 달 임대료 내기도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국민 대부분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가운데 8명 넘게 정부가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동안 2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빚을 내가면서 방역에 적극 동참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움직여야 할 때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다 국가 재정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우리는 각자 빚을 내서 버텨라. 대신에 빚은 좀 쉽게 내주게 하겠다. 국가가 상당히 돈을 많이 쓸 각오를 해야 돼요. 팬데믹 유행이 크게 올 때마다 상당한 자영업자들이 이제 문을 닫을 거예요. 기술이나 혹은 재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SBS 유덕입니다.